안녕하세요. 코나디안 TV 에릭입니다. 이제 캠핑 트레일러를 사용한 지도 5개월이 다 되어 갑니다. 지난 5개월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고생도 많았지만 점점 노하우도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제 스토리지에 캠핑 트레일러를 직접 주차하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 결국 고가의 트레일러 무버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트레일러 발렛이라는 회사의 트레일러 발렛 XL입니다. 히치에 연결하는 캠핑 트레일러라면 모두 사용할 수 있는 트레일러 무버인데요. 가격이 꽤나 나가는 제품인데 새 제품의 경우 하나 150만원 정도 하고요. 중고 제품의 경우 100만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제품을 발견하면 바로 사야 하는 상황이라 가격의 딜이라는 건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캠핑 트레일러 주차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그 정도 금액은 투자할 생각이 있었던 터라 바로 구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트레일러 발렛 XL의 특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건 여느 트레일러 무버들과는 다르게 드릴을 이용해서 동력을 넣는 특이한 방식으로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자, 그럼 화면을 직접 보여드려볼게요. 보시는 바와 같이 크기는 굉장히 작지만 반면에 무게는 꽤나 나가는 제품인데요. 그도 그럴 것이 보통 1.5톤이 넘는 캠핑 트레일러들을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견고하고 묵직한 제품이어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무거운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먼저 이 제품의 외관을 보면 바퀴 두 개가 아래에 위치해 있고 바퀴 사이에 체인이 지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핸들이나 드릴을 끼워 동력을 전달할 수 있는 축이 총 4개가 존재하고 있고요. 이 중에 어디든 드릴이나 핸들만 연결하면 트레일러 무버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위쪽에 보시면 방향을 조정할 수 있는 핸들이 보이는데요. 이 핸들에서 손을 떼는과 동시에 브레이크가 걸리는 방식이라 굉장히 안전하게 캠핑 트레일러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 스펙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는데요. 먼저 크기를 보면 높이는 73.5cm로 약간 낮은 편이고요. 무게는 26kg로 성인 남자가 들기에도 약간 무거운 무게입니다. 그리고 트레일러를 운영할 수 있는 무게는 최대 10,000파운드, 대략 4,500kg 정도인데요. 웬만한 트레일러에는 다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움직일 수 있는 경사 각도의 경우에는 최대 10도까지이지만 보통 6도 이하에서 사용할 것을 추천합니다. 타이어의 경우에는 단단한 고무 재질로 되어 있어서 펑크에 걱정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 전에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제품의 경우 반품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타이어에 펑크가 나면서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바로 반품을 해버렸고요. 지금은 이 제품을 구입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제품을 사용해서 운전할 때 추천할 수 있는 노면 상태로는 아스팔트나 단단한 흙길을 보통 추천을 하고요. 잔디밭이나 자갈밭의 경우에는 운행이 굉장히 힘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바퀴가 돌아가는 힘에 비해서 워낙 작은 타이어다 보니까 노면이 단단하지 않은 경우에는 바퀴가 헛도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캠핑 트레일러 히치볼 연결 부위에 이 트레일러 발렛 XL에 같이 들어있던 히치볼 파트를 연결하고요. 그 다음에 손으로 돌려서 장착하고 마지막으로 구성품에 포함되어 있던 핸들을 이용해서 꽉 체결을 합니다. 그리고 이 트레일러 발렛을 이 체결했던 히치볼 밑에다가 위치를 잘 잡아주고 이 통잭을 천천히 내려주면서 구멍의 위치를 잘 맞춰줍니다. 마지막으로 클립을 끼워주면 이제 설치가 완료가 되는데요. 이제 드릴에다가 같이 동봉되어 있던 이 소켓 헤드 부분을 잘 끼워서 체결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트레일러 발렛 이 4개 축 중에 자신의 손의 위치와 잘 맞는 곳에다가 드릴을 끼워줍니다. 이제 드릴을 작동하기 시작하면 바퀴가 돌아가면서 캠핑 트레일러가 움직이는 마법을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 힘 하나 들이지 않고 내가 움직이고 싶은 방향으로 트레일러를 조금씩 움직일 때 그 희열이 굉장히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간의 트레일러 주차에 대한 스트레스가 모두 날아가는 기분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 전체적인 트레일러 주차하는 이 장면을 영상으로 감상하실 수 있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니까 어떤가요? 운전 자체가 조금 불편해 보이기는 하죠. 그래도 나름 편하게 이렇게 주차를 할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이 제품에 만족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운전을 하다 보면 이게 기마자세처럼 무릎을 계속 굽히고 허리까지 굽혀야 하는 자세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자세 때문에 은근히 힘이 들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트레일러 발렛에 운전이 익숙해지면 주차가 조금씩 이제 빨라지거든요. 그러면 자세 때문에 힘든 부분은 어느 정도 해결될 부분이라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실 요즘은 아주 익숙해진 상황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오늘 트레일러 발렛 XL 제품에 대해서 소개시켜드려 봤는데요. 혹시나 트레일러 무버가 장착되지 않은 카라반을 구입하시는 경우라면 이 트레일러 발렛 XL이 굉장히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굉장히 만족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어디든 좁은 곳에 가더라도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트레일러 발렛 XL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코나디언 TV 에릭이었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